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주도의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가 정부와의 협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용두 사미가 됐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30억 원은 석 달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국 최고인 비만율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떠들썩한 시작과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정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반짝 한시적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이미 사업비로 확보한 30억 원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데 제주도는 오늘 10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 8살에서 9살까지 아동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단발성 현금 지원 정책으로 끝나면서 학부모들의 실망도 큽니다. 결국은 잠깐 그 정책을 내놨을 때 뭐 인기 영화비나 이런 것들만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실제로 정책은 길게 보고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좀 생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들이 운동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1년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이번 정부와의 협의 결과는 예산 심사 때부터 우려됐던 겁니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에도 제주도는 정부 설득을 자신했지만 결국 실패한 겁니다. 복지부는 보편적 복지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만큼 소득 기준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 검토를 제안했지만 제주도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아동이거나 그리고 부모에게 지속가능한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부족한데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화두를 먼저 던져보고 도가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좀 정리 추경 때 좀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결손액이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서별 사업 예산을 10%씩 감축하고 2월 예산 심사를 앞당기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